이거 무슨 요리 하는 거죠? 저 밥 먹을 거예요. 아, 밥이 특이하네. 프라이팬에다. 다이어트 하거든요. 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거기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저당 소스 뿌리는 거고, 저당 데리야끼. 아, 광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숙주에다가, 순조리, 밥 조금, 그리고 야채 믹스, 냉동으로 파는 것들. 넣고, 그냥, 복농, 숙주 잔뜩 넣고. 그럼 오늘의 컨셉은 뭐죠? 그냥 많이 먹고 싶을 때? 아니, 다이어트라고 아까 했잖아. 다이어트인데 많이 먹고 싶을 때. 아, 많이 먹고 싶을 밥은 조금 때. 밥은 조금 넣고, 숙주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거? 저당. 아, 광고지 마세요. 광고 아니라고, 광고 들어오고. 다 돼가나요? 어디 다 됐어요? 아, 뭐 들어갔어요? 순제오리. 순제오리. 숙주. 숙주. 야채 믹스. 아, 뭐요? 야채 믹스. 야채 믹스. 냉동으로 팔아요, 이거. 아. 그 다음에 잡곡밥 조금이랑 매콤한 거 좋아해서 페퍼런치노. 거기 밥 들어갔어요? 밥 조금 들어있다니까요. 아. 숙주는 생 거예요? 삶은 거예요? 생거 넣죠. 아, 생 거? 네. 네. 그럼 식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식탁이 아주 화려하네요. 야, 이거 생선 무슨 생선이에요? 조기예요. 조기. 어, 조기는 1인에 하나씩이네. 네. 어, 그러면 요거 푸른 야채. 이건 뭐죠? 양상추. 요거 그냥 양상추. 네. 오이. 네. 그냥 원하는 토마토. 네. 파프리카. 아, 그리고 이거 넣고 소스는 네. 올리브유에다가 화이트 발사믹시초. 근데 이렇게 잡수는 이유가 있어요? 샐러드 먼저 먹고 밥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요. 아, 혈당. 이건 의사가 한 얘기는 아니죠? 의사가 한 얘기죠. 아, 의사 선생님이 권유한 거죠? 아, 여기 새우도 있어요. 아, 새우도? 고기 토핑 넣어도 돼요. 아, 그래.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거 그거구나. 네. 예. 뭐라겠죠? 이게 이름이? 훈제오리 볶음밥. 훈제오리 볶음밥. 숙주를 넣은. 이야, 그래요. 여기 방울토마토도 있네? 아빠가 샐러드 안 먹어서 아빠는 토마토. 아하, 아빠라는 사람은 접니다. 예. 저는 그렇고, 이 밥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밥이 녹슬었네요. 네, 잡곡밥이에요. 잡곡밥. 난 녹슨 밥을 좋아하지 않는데, 녹슨 밥을 했네. 이게 소화가 잘 되나요? 네, 맛있죠. 살 안 쪄요?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쭉 가면 요건 무슨 나물일까요? 비듬나물. 비듬나물. 요거는 멸치. 멸치 볶음. 꽈리 볶. 아, 멸치 꽈리 볶. 그죠? 네. 그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달랑무 이파리가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건지셨다가 씻어 가지고 이렇게 들기름에다 볶았어요. 아, 달랑무 김치, 총각 김치 잎을 예. 헹궈서 들기름에 볶았어요. 들기름에 볶았다. 저거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손님들이 계속 추가, 리피드란 말은 좀 그렇고 추가로 계속 드시더라고. 아, 소고기 몇 국.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짜셨구나. 아유, 침이 넘어가는데.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식이에요. 건강식이에요? 아. 이거 나 녹슨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촌 엄마 지금 그거 조기 발랐어요? 발랐어요? 야 가시 녹슨밥에 한번 놔줘 볼 수 있어요? 네. 아, 난 녹슨밥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야. 계속 밥은 제 밥으로 드릴게요. 아, 밥을 아 할게. 아, 아, 아. 조기 진짜냐? 오래간만에. 야, 정말 오래간만에 맛있다 소리가 나오네. 아주 조기가 좀 간이 딱 맞는데. 야, 햇살 좀 따님 그거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왜요? 샐러드 먼저 먹느라. 아, 샐러드를 먼저. 샐러드를 무조건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 배불러서 이것도 조금만 먹는다. 아,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노란색 토마토. 아, 노란색 토마토. 파프리카 같죠. 그렇구나. 얼굴 안 나오면 되죠? 네. 초상권 있고. 저쪽에 계신 할머니도 할머니도 입상하는데 75세 할머니가 정정해.
그거 맛있겠죠. 그거? 와, 정말 아까 얘기했는데. 잘해요. 그래, 우리 햇살촌 이제 아침이잖아요. 우리 맛있게 먹고 또 오늘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한번 하자고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수능. 어? 수능이에요. 오늘 수험생들 시험 잘 치기를 우리 한번 좀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자고요. 네, 맛있게 먹자고요. 네.